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하락이 1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서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4x4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아바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일단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 2500선 돌파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권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2500선을 다시 시도는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파월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는 한국 증시에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3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0.25%로 좀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ECB에서는 50BP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리가르드를 통해서 좀 나왔다라는 점들도 역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 25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2450선 전후에서 좀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 뭐 2차전지 정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섹터라든가 이런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결산 실적들도 좀 나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도 실적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을 좀 보신다라면 뭐 시장은 큰 무리 없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500선 돌파 시도는 이뤄지겠지만 아무래도 증시 주변 여건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자, 오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지 하락세 예상이 되는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애매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을 좀 말씀드렸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만기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선물 쪽에, 파생 쪽에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그리고 상승 모멘텀은 조금 수급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하락 쪽으로도 파생 쪽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만 수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제 보도 때문이었죠. 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생산량이 적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감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또 하락을 또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세도 그리고 하락세도 아닌 보합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파월의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죠. 이번 주말에 결국 고용지표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지표를 보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은 테마성이 아닌 정통적인 베팅으로는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수급 자체도 매도 수급 자체도 지금은 관망세이기 때문에 보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 장 보합권 예상을 해주시면서 주 후반에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ESS, 전기차 배터리 쪽, 그다음에 통신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5G 섹터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던 흐름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실적인데요.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하면서 작년에 매출
30%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3% 증가한 모습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팩 하우징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주를 좀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19,000원대가 좀 저항대 놓인 자리에서 좀 19,000 이하권을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서 좀 돌파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눌림목 이용한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오늘은 4x4라는 좀 작은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4x4는 상장한 지 뭐 2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사업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화질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기존에 저화질로 제작됐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화질 콘텐츠보다는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키코스톡이라는 저장소 부분인데요. 이런 고화질에 대한 이런 니즈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초고화질 화면이나 혹은 동영상 그리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저장과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미 사업화가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4x4의 사업도 점진적으로 우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x4는 결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상호명이 있습니다. 바로 픽셀이라는 상호명인데요. 이 픽셀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이런 초고화질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전방에 고객들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POC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OC가 증명이 되는 순간 이 초고화질에 대한 니즈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입증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큰 폭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POC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로 증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시기가 매우 가까워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POC에 대한 모멘텀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하락 변동성을 통해서 편입해두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OC 모멘텀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9,000원 좀 위에 있는데요. 19,000원대부터 19,000원 초반대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한 관점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겠냐면 19,000원이 깨지게 될 수 있는데요. 19,000원 초반 그리고 18,000원 중반까지 분할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9,000원 초반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